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건강 주셔서 주님의 날에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이 CSO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구원의 감사를 통해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CSO를 섬겼던,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앞으로 섬기게 될 하나님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CSO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즐겁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위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CSO의 사역이 교회들이 공감하는 사역이 되어왔듯이 앞으로 교회들과 사역을 공유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공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배 순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